잠시 풀렸던 날씨 덕분에 주말 나들이가 힘들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월요일부터는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8도,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은 낮에 1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먼저 물때 정보입니다. 11월 27일은 음력 10월 10일로 상현달이 뜨는데요. 이땐 지구와 달, 태양이 직각을 이루게 돼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조차가 작아지고 조류의 세기가 약해지는 소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루 중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아지는 시각 알아봅니다. 남해안부터 살펴보면 부산은 14시 31분에 하루 중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겠습니다. 이때 조이는 88cm로 예측됩니다. 여수는 15시 27분 237cm, 서해안 인천은 22시 39분 664cm로 고조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공구시 기준 수온과 파고 정보입니다. 동해는 15도 안팎의 수온에 파고는 먼바다에서 1.4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안은 수온이 11도까지 떨어지고요. 파고는 먼바다에서 1.2m 정도로 예상됩니다. 남해안은 16도 안팎의 수온에 파고는 1m 이하로 높지 않겠고요. 제주 해안은 21도의 수온에 1.2m까지 파고가 일겠습니다. 조류 정보 알아볼 텐데요. 수로가 짧으면서도 좁아 조류가 매우 빠르게 흐르는 영양수도입니다. 15시 26분에 5노트로 하루 중 가장 빠른 세기의 조류가 흐릅니다. 이때 유향은 북서로 밀물이 되겠고요. 조류는 반지게 방향으로 회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해수면 전망입니다. 전년 대비 모든 해역의 평균 해수면이 낮아지겠습니다. 황해는 3cm가량 낮아지고요. 나머지 3개 해역은 10cm가량 내려가면서 차이가 조금 있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도 안전한 해상활동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정보였습니다.